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있는데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송창희가 보입니다. 송창희를 세계청년봉사단 홍보대사로 선정한 코피오는 제3세계를 돕는 비영리 민간기관인데요. 송창희는 위촉패를 받고 겸손하면서도 감격스러운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SBS 황금신부 드라마를 통해서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저한테는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큰 홍보대사라는 자리를 제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송창희는 올해 초 홍보대사로 선정된 후 지난달 있었던 팬미팅에서 자신의 팬들과 함께 제3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기금을 모으는 등 벌써부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3세계의 아동들을 돕는다는 것은 저는 되게 간접적으로만 접했었지 직접 현장에 부딪혀봐야지 더 느끼겠지만 아직은 많이 모르지만은 많이 배워서 열심히 해야죠. 드라마 속에서 보여줬던 솔직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그대로 팬들의 사진 요청에 기꺼이 응하는데요.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로 가며 활동을 해왔던 송창희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된 계기는 드라마 황금신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황금신부는 최근 종영했지만 송창희의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황금신부 끊은 지 얼마 안 돼서 실감도 안 나요 지금. 근데 글쎄요, 드라마 되게 길게 갔잖아요, 저희가. 되게 길게 갔는데, 진짜, 아직도 막 촬영하러 가야 될 것 같고. 송창희는 피아노 실력도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뮤지컬로 다져진 노래 실력도 갖고 있습니다. 송창희는 극중 노래를 음원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수익금을 나중에 좋은 일에 쓰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극중에서, 준우 진주 테마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 노래를, 제가 진주한테 불러줬거든요. 피아노 치면서 진주를 위로해주면서 불렀는데 그거를 따로 이제 녹음을 해서 하게 됐고요. 사실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너하고 어울려 그게 막 나한테 막 이러고. 피아노를 치는 남자들이 인기가 있는 걸까요? 음악 영화를 좋아한다는 송창희는 피아니스트를 다룬 영화 혹은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가 최근 호평받는 것에 대한 견해도 밝혔는데요. 음악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좀 더 그 드라마의 느낌이 더 살아나고 그리고 사람이 얘기하다가도 노래를 하나 더 전달했을 때 더 쉽게 소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혹시 본인도 이제 좀 피아니스트를 중요한 그 캐스팅 제의가 들어온다면? 아유, 저는 안 돼요. 피아노 실력이 안 돼서. 이날 송창희는 짧은 헤어스타일이었는데요. 개봉 예정인 영화 소녀는 울지 않는다 때문입니다. 예고편을 찍어야 돼요. 예고편을 찍어야 돼서 머리를 그땐 짧았거든요. 머리를 짧게 해가지고 다시 머리를 자르게 됐어요. 그래서 예고편을 찍고 홍보를 시작해야죠. 웨이팅스타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황금신부 끝나고 쭉 쉬면서 지금 영화 홍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면은 많이 극장에 찾아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웃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신부로 한 단계 도약한 송창희. 자신이 받은 많은 사랑만큼 이웃나라의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주고 싶다는 각오입니다. YTN 스타 이동훈입니다.